오늘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EBS 미래 강연은 토요일 밤 10시, 일요일 밤 10시에 재방송을 해요. 본방은 수요일 밤 12시 반이라 좀 보기 힘들고. 그래서 주말에 밤 10시에 재방송을 하는데 EBS 2하고 EBS 플러스 2에서 해요. 이렇게. 어떤 게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EBS 1은 아무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총 일주일간 6번 방송을 해요. 꽤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이제 휴대폰 문제인데, 자, 참 이거 이제 떼도 되나요? 예. 네. 보니까 이거 되게 아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만 바꾸면 이거 보니까 함부로 떼면 안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더 있어 원래 안 떼는데 그래서 왜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떼야 되는 상황이야. 선생님 성실하셔요. 지금 저도 못 봤는데 함부로 떼면 안 돼. 이거 지금 찢어지면 안 돼요. 찢어졌다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다시 붙여야 돼요. 네네네. 아유 그냥 저희가 2주가 아니라 이게 선생님 뿌실락 떠쓰실락 했다. 4차 산업혁명기 굉장히 중요한 아껴 써야 된다. 네. 뭐든지 아껴 써야 돼. 네, 이쪽으로. 그래서 놀이하고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알파고를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든 하사비스죠. 14살까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게임만 했죠. 역설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이 뜨고 있는데, 가상현실의 오큘러스라는 창업자도 역시 14세까지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젠가 그젠가도 제가 논산 반월초에서 교사 연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그 원칙을 제시했어요. 뭐 연구로 따지면 거의 30년간 연구한 원칙인데 제가 30년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뿌리를 캐고자 하는 어떤 그 진짜 원인은 뭘까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이 나온 게, 우리나라는 학점제도 안될 거고, 중고등학교 학점제도 안될 거고, 학점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대학교 가면 인기 있는 교수들은 강의, 그, 수강 신청이 넘쳐가지고 순식간에 하지 않으면 강의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기 있는 교수들은 대형 강의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뭐 2, 300명 이렇게 모이고, 인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폐강이 속출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래요. 서울대 교수인데도. 그럼 만약에 중고등학교를 학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기 있는 교사는 한 학교에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애들이 그 교실에 또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 수업 들으러. 학점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학도 힘든데. 절대평가가 과연 될까요? 절대평가. 이번에 뭐 수능 절대평가 한다고. 우리나라의 특성이 뭐냐면요. 기술은 발달했는데 신뢰 자본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 불공정성. 공기업의 취업 비리 같은 거 절대 평가 안 돼요. 왜? 신뢰 자본이 약한 사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서로 믿지를 못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신뢰 자본의 문제가요. 오늘 당황스러운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아예, 오늘 정말 특별한 강의예요. 아예 PPT를 켜지 않고 칠판으로만 2시간을 할 거니까. 네,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주제가 좋아서 그래요, 주제가.
주제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주로 요즘에 제가 하는 건 4차 산업혁명기 어떻게 교육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건데, 오늘은 이제 주제에 놀이가 들어갔잖아요. 놀이. 그러니까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거죠. 주제가 놀이니까. 놀이의 중요성. 근데 이제 요즘에는 놀이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좀 구분이 되겠죠? 그죠? 온라인 놀이가 있고 오프라인 놀이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 자본이 없으면은 문제가,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돈 장난을 하지 않는 돈이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돈 장난. 그러니까 그 화폐의 가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화폐의 가치를 조작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달러라든가,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찍어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종이 쪽지를 그냥. 찍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찍는 순간 물가는 올라가고 아파트 값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넘쳐나니까. 왜냐면 그 돈을 뿌려버리면은 뭔가를 살 수 있는 돈 뭉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대출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사려고 하고. 그럼 이제 아파트 값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조작이 가능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화폐는. 근데 그 조작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출발한 게 가상화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 2009년에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가상화폐. 근데 가상화폐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화폐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거 투자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가상화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신뢰 자본 때문이에요. 돈 장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장난치지 않는다. 가치가 오가는 것이 전부 투명화된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장이 된다. 누군가가 중간에 장난을 칠 수 없다. 이런 점들.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 어떤 사회에서 많이 발달할 수 있냐면 신뢰 자본이 높은 사회에서 발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검은 돈이 많을수록 그거를 그 사회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비자금이 많은 나라일수록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힘들고, 인공지능 기술은 아까 하사바이스 얘기했지만은 좀 많이 뒤쳐져 있어요. 많이 뒤쳐져 있고,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은 회사,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이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료 쪽에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 왓슨이 있다고 쳤을 때, 맨 처음에 길병원에서 왓슨을 이용해서 암 진단을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왓슨을 도입한 병원이 한 7개 정도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한 7군데 정도. 그러면 왓슨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의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IBM에서. 근데 생체 정보를 몇 명을 수집하면은 정확도가 의사를 능가하느냐, 그 계산이 나왔는데 12만 명이에요. 12만 건의 사례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은 의과대학을 나온 굉장히 뛰어난 의사를 능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진단의 정확성이. 12만 명 생체 정보 얻는 거 순식간이에요. 금방 끝나요. 그래서 12만 명이 아니라 뭐 120만 명도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의료 쪽에 인공지능도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미 우리나라 병원을 외국 인공지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개발한 그런 소프트웨어,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건할수 있겠죠. 이렇게 스피커로 명령을 음성 인식. 아주 그 높은 기술은 아니니까 불좀 꺼줘, 불좀 켜줘. 나몇 시에 들어가니까 보일러 좀 켜놔. 이런 거 지금 이거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정도는 뭐 지금 네이버에서도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건 앞으로 한 2025년까지 이게 굉장히 가속화돼요. 어떤 자동화가 가속화가 되는데, 이따 이 놀이하고 실내 자본을 연결해서 뭔가 하나 얘기할 거예요. 할 거고요. 이게 물론 자동화의 곡선이 이렇게 선형적이진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기하급수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곡선을 갖게 돼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기술 발전, 뭐 인구 폭발도 대부분 이런 곡선이었고, 그러면 이제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뭐 그런 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저는 2024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점을. 지금이 한이 정도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못 느끼죠. 왜못 느낄까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 곡선이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 여기가 뭐 한 3, 4%? 이 정도 지금 상황이거든요. 안 느껴지죠. 자, 이 정도 되면 확실히 체감이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10% 이상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변에서 돌아가는,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 중에 10% 정도는 일단 기계한테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근데 그걸 경험한 순간 급속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체 인간이 하는 일의 50%를 기계가 하는 자동화가 하게 되는 순간은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이게 2030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 2030년에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일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몇 살일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대개 20대에서 30대가 나옵니다. 취직해서 장가갈 나이거든요. 이때를 생각하고 제발 지금 교육을 하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생각하고. 이 기하급수적인 이 상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변화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속도가 빠르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대비하는 게 손해라는 거야. 애들을 가르치는 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큘러스하고 하사비스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버리니까 성공하잖아요. 안 보내버리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그거는 특수한 사례겠죠. 그 걔들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도박을 했는데 로또 당첨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뇌과학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이 두꺼운 책을. 그게 인간의 창의성 같은 거를 폭발시키는 호르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이렇게 오지만 인간의 어떤 이 창의성하고 또 놀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놀이하고. 네. 그럼 뭐냐 그게 도대체. 이 놀이라는 게. 놀이는, 그걸 저는, 제 유튜브 강의의 키워드가 이거예요. 호르몬 순환하고, 요즘에 참 이런 강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강의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두뇌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두뇌 엔진하고 호르몬 순환. 호르몬 순환이, 우리 그 피스톤이 돌아가서 엔진을 돌리듯이, 우리 두뇌는 호르몬이 돌아가면서 두뇌의 엔진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 세 가지가 주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건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해주는 게 집중이고요. 이게 의욕, 보람,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호기심, 의욕하고 호기심 비슷한 거고 보람이 성취감이죠. 뿌듯함 뭐 이런 거. 세로토닌, 안정감, 안락감 이런 거예요. 행복.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두 가지 호르몬이 필요해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행복 조건이 별로 안 좋아. 예를 들어서 흙수저야 자기가. 그럼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은 뭐냐면은 엔돌핀이 주로 하는 일은 이거는 뭐냐면 위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통을 좀 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일종의 마취제예요. 마약 성분이에요. 마약 성분이고 엔돌핀, 뭐 다이놀핀, 뭐 그 종류가 몇 가지 있겠죠. 이렇게 아직 뭐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집중하고 공격하고 사냥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격과 사냥은요 두뇌 안에서 뭐랑 또 비슷하냐면은 새로운 생각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도파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하고 도파민 두 개가 결합해야 되는 거죠. 창의성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죠. 도파민만 많이 나오는 애는 뭐가 되냐면은요 노력을 안 하는 애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이, 그러니까 부자 상대 못 간다라는 게 뭐냐면은 부잣집 애들한테 부족한 게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공포심이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걱정, 그러니까 뭔가 걱정, 불안하고 관련된 거예요. 저 노르 저거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죠? 전쟁. 네. 전쟁의 상황과 관련된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집이 너무 잘 살게 되면은, 걔는 전쟁할 게 없잖아요. 별로.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뭐, 써득써도 화수분처럼 돈이 집에서 계속, 용돈이 계속 나오고, 그럼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별로.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도 너무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진행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월남전에 전사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74세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계속 노동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몇 뭐 청소 뭐. 근데 방직회사를 다닐 때 3교대로 다니셨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3교대니까.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목에다 이렇게 밥 공깃밥 넣어놓고 네? 전쟁. 그 겨울에 새벽에 출근하려고 그래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7시 8시에 나가도 추운데 겨울에. 또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살 때는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혼자 나무하기 힘드니까 이제 형이랑 저랑 그 땔감을 구하는 걸 도와주는데 한겨울에도요 제가 이 마대자루가 이만하고 비료 포대가 이만해요. 예? 네? 한겨울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여기 한 가득씩 나무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겨울에도 뒷산에 가서 학교 가기 전에 나무를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학교 갔다니까요. 밥 먹고. 이게 전쟁 같은 상황인 겁니다. 전쟁. 이 전쟁 같은 상황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잣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졸부고
이제 명문가, 부잣집 명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그러니까 4대 이상, 5대, 6대 가야지 이제 명문가예요. 근데 3대, 4대 때 망가진 명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속담을 극복해야만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만. 자, 우리나라 지금 잘 극복하고 있나요? 롯데, 삼성 쭉 보세요. 잘 극복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명문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유럽에가 많죠. 명문가이면서도 부자인 그런 집안들. 봤더니 반드시 그 아이한테 이걸 줍니다. 영국 보세요. 그 황태자한테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사, 그게 기사도우라는 거거든요. 기사도.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게 그거예요. 학교 강의. 학교 강의는 좋은 점이 커피 마실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귀족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귀족, 그러니까 그 상류층이 귀족하고 전사계급 이런 사람들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위험한 일을 그 상류층에서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인간의 본성상 교묘하게 이제 이기적이니까 원래 교묘하게 위험하거나 천한 일은 이제 남한테 맡기기 시작하는 경향이 항상 있죠. 그걸 이제 노예화라고 하는 건데 네. 인간 노예화죠. 네. 근데 이 인간 노예화하고 약육강식이라는 거 잡아 먹어버리는 거 좀만 약하면 그냥 약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뺏어버리는 거 비 올 때 우산 막 뺏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은행이 그렇게 한대잖아요. 비 안 올 때 우산을 막 빌려준대. 비 올지도 몰라. 그래서 우산을 빌려준 다음에 비가 오면 우산 뺏어간다는 거야. 지금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할 거야.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이자 올리면서 원금 갚기 시작하세요. 이제 그 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일단 동물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심하죠. 이게 네,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벌이나 개미 종류에 보면 노예로 삼는 곤충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애벌레인데 벌인가가 나나니 벌인가 아무튼 벌인가가 노예로 이제 자기 새끼들이 그 곤충을 먹어야 돼요. 근데 죽어버리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 침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호흡은 하게 하고서 몸은 못 움직이게 그 신경계를 망가뜨려요. 그래가지고 굴 속에다 이게 살아있게 합니다. 그 애벌레를. 왜냐면 자기가 낳은 알이 깨어날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알이 깨어나면 살아있는 애벌레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신선하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냉장고죠. 그렇게 만들어서 먹여요. 그게 이제 약육강식하고 노예화가 결합된 현상인데 동식물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현상이. 엄청나게 많다기보다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의 전부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욕할 게 못 돼요. 욕할 게 못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 노예가 아닌가라는 그 항상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유의 선제 조건은 노예 상태가 자유라는 환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노예 상태인데 자기가 자유롭다고 느끼면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전쟁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전쟁이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은 스포츠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놀이하고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아기 때 이 청소년기에 아니 청소년기 아니라 유치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도 좀 줘보고 뭔가 스포츠화 될 수 있는 놀이를 시키면 얘가 재미를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전혀 해보지도 않은 걸 재미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살 이전에는, 대략 10살 이전에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애들이 워낙에 도파민이 많은 상태고 이렇게 신체를 움직이기만 해도, 그러니까 만들기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체능이죠. 그러면은 그 뇌신경계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도파민이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신호물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그 고무줄 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무줄이 내 말을 잘 들어.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도파민이 나오면서. 다트 같은 거 던질 때, 명중할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공을 차고 그게 뭐 혼자서 하는 놀이든 여러 명이서 하는 놀이든 그 놀이를 10살 이전에 얼마만큼 풍부하게 했느냐가 기본적으로 뭐를 만드냐면 엔진의 그걸 뭐라 CC라 그러죠. 엔진의 크기를 만들어요. 2500cc 자동차냐 경차냐 중형차냐 대형차냐 이걸 만들어요. 10살 이전에 놀이체험. 그러니까 분기점이 그게 거의 10살 무렵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초등학교 때는 100% 놀게 해도 되거든요. 공부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두뇌의 발달이 약간 계단식으로 발달을 합니다.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런 측면. 이게 뭐냐면 인생도 다 이런 측면이 있죠. 뭔가 이렇게 수직 상승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 뭐 시험을 통과한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하는 수직 상승기가 있어요. 자기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딱 격상시키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태어나서 10살까지가 바로 수직 상승기입니다. 어떤 수직 상승기냐면은 두뇌의 엔진을 키우는 수직 상승기라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최대한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막 뇌신경 세포도 엄청나게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는 두뇌 엔진을 키우는 네 가지 자극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결핍 선택 운동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야, 오랫동안 뇌과학 강의 안 하니까 또 까먹었네. 그러니까 결핍, 선택, 운동, 변화. 네. 선택하고 변화는 좀 비슷하죠. 이거 세 가지가 비슷하죠, 사실은. 이거 세 가지가. 그런데 자 여기서 결핍이라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데 결핍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핍감을 제가 설명을 해주자면 뭐냐면은 이겁니다. 욕망 같은 건데, 욕구 같은 건데, 갈망. 그래서 내가 한번 1등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결핍감이 커지겠죠. 목표를 아예 설정 안 해버리면, 그죠? 결핍감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핍의 다른 말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욕구란 말이에요. 네 글자로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사람은 왜, why, 왜 그러지? 나 그거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하지? 누구랑 하지? 이게 육가원칙 있잖아요. 언제 할까? 다 나왔나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나, 둘, 언제 뭐 할까? 이거. 이거. 이 욕구를 사람이 왜 가지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딱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은 그게 결핍이라고 나옵니다. 결핍감이에요. 그러니까 결핍감으로서 욕망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커버리고 온실 속의 화초로 커버리면은요, 이거 결핍감 자체가 없거든요. 이 결핍감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두뇌 엔진이 성장을 하지를 못해요. 0세부터 10세까지. 성장, 사실 뭐 이게 15세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크게 보면 15세까지예요. 수직상승기, 두뇌의 수직상승기가 있어요. 네. 이때 놀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나이 때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질문이, 아, 아직 이거 안 끝냈지. 이거. 자, 그래서 전쟁, 그래서 도파민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슬슬 이제 이동할 때가 됐어요. 뭐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놀이가 좋아요? 어떤 놀이 학원이 좋아요?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준은 한 가지예요. 제가 사람이 why, how, where 이거 이런 어떤 의문사라 그러죠. 어? 이런 의문을 품는데 특별히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없어. 그리고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이거 뭔가 욕망이 생기는 게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애들이 꿈은 맨날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보는 게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이거 보면 이거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다 좋아 보여. 네.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극이 들어오면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반응이 달라요. 즉, 하고 싶어. 엄마한테 조르는 강도가 달라.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보통 이 결핍감이 좀 있는 애들은요. 너무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초등학교 때 그 욕망의 정도가 엄마 아빠 내가 그거 못하게 하면 밥도 안 먹을 거야. 단식 투쟁을 해야 돼. 사실 초등학교 때 단식 투쟁. 그 다음에 등교 거부 단식 투쟁. 또 심하면 문 안에서 문 잠그기. 엄마 아빠가 이제 방에 전혀 못 들어오게 하기. 초등학교 때 그 정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엔진이 크다는 뜻인 거예요. 엔진이 커.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 얘가 욕망이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욕망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 엔진을 키워주는 주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그 사람은 이걸 느끼면서 이 뭔가 보람을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느낄 때마다 엔진을 점점 키워나가요. 그걸 이제 근자감이라고, 근거는 자신감이 막 생겨. 아,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도파민이 팍팍팍 나와주는 게 이제 그 성취를 여러 번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큰 거 한 방보다는 조금씩 자주 해. 그 성취가 습관이 된다니까요. 습관이 뭐가 돼? 자, 성취의 횟수가 많아졌을 때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가 되냐면요, 이게 믿음이 돼요. 그럴 거라는, 이게 신뢰죠,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걸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즉, 그 성취 습관이 횟수가 적은 애들은 이건 무조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려고 지금. 핵심은 뭐냐? 안타깝게도 구경수 사과에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그럴까요? 자, 초등학생들 책사로 문제집 사러 저기 가잖아요. 서점에. 예? 서점에 딱 갔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오늘 수학시험을 잘 본 거야. 예를 들어서. 그죠? 아, 다음에 또 수학시험 잘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서점에를 딱 갔는데 이거를 관찰하게 됩니다. 뭐냐?
우리 때는 옛날에 그 동화전과 뭐 이런 거. 중학교 가니까 문제집 이렇게 쌓여 있네. 고등학교는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대학생 언니를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다 영어야. 이게 다 영어야. 자, 이걸 초등학교 때 발견을 했어. 발견을 했어, 만약에. 아, 다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끝이 없구나. 아, 공부라는 건 끝이 없구나. 자, 근데 15살짜리하고 20살짜리, 30살짜리가 공부에는 끝이 없구나. 이 느낌하고 초등학생이 공부에는 끝이 없구나. 이 느낌하고 같아요? 좀 커가지고 아, 공부에는 끝이 없구나 하면은 내가 뭐 노력을 하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딱 봐도 공포심이 서점에 가서 이 대학 교재 한 것만 봐도 공포심이 확 다가옵니다. 동화전 거랑 너무 틀린 거야. 이거랑 이 대학생들이 보는 거랑 너무 틀려. 단어도 영어인데다가 막 공식 꽉 차 있어. 떠들려던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애들이 일반 학문, 국영수 사과에서는 공포심만 있지 욕을 못 느끼는 거야. 성취감을. 그래서 이 성취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제가 오늘 불로초등학교에서 이거를 꼭 이 놀이 중에서 핵심 놀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딱 하나를 추천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만들기 때 만들기 중에서 흙 상태에서 도자공예가 되는 거. 아, 뜨거운 불을 던지더니 얘가 탁 나오더니 세라믹이 된 거야. 땡! 그러니까 아주 맑은 소리가 나. 네. 끝났죠? 그릇이 끝났잖아요. 이거랑 다르잖아, 이거랑. 이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전기 감화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한 100만 원 주면 소품 전기 감화가 예전에 500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 아마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거 각 집에 하나씩 다 사세요. 단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 각오하셔야 돼. 예. 네. 그럼 엄마도 만들고 애도 만들고. 놀이의 조건은 뭐냐? 놀이의 조건은 뭐냐? 호르몬이 순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계속 집중만 하면 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축구 스포츠 보세요. 시간이 있어요. 45분.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기승전결로 이렇게 느끼는 애들도 있긴 한데 시험 끝나면 공포심이 또 찾아와. 그래서 그 공포를 계속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상위권 애들이죠. 상위권 애들은 쉬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 상위권 애들이 왜 그 쉬는 게 없을까요? 쉬는 게 없을까요? 뭐냐면은 공부의 놀이화예요. 공부가 이미 놀이가 된 거예요. 쉴 필요가 없어요. 공부가 일이 아니잖아. 그럼 왜 쉬어? 조지 버나드 쇼가 그랬어요. 참된 휴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진짜 휴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김의심 박사가 한국에 와 있을 텐데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MD 앤더슨이라는 암치료 병원의 교수였죠. 의사였는데 한국으로 아마 왔을 거예요. 아무튼 석달 교수로 왔을 건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재밌는 몇 가지를 발견을 하는데 취미 생활이 있는 사람은 암이 잘 낫더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내가 암 몇 개야 딱 이렇게 선언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쉬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20, 30대부터 쭉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암선고를 딱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한대요. 야, 내가 그거 하고 싶었던 거 그거 이제 마음껏 할 수, 회복하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 한번 골프 한번 맨날 그냥 잠 안 자고 골프를 쳐야 되겠다. 뭐 내가 밴드부 활동 맨날 토요일 날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시장에 나가서 드럼 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그림이면 그림, 뭐 이렇게 취미 활동 같은 거. 도자기면 도자기. 갑자기 몸에서 도파민이라고 엔돌핀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취미만 하니까. 일 안 하고 놀이만 하게 되니까. 놀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분기점이 대략 우리가 이제 75세가 넘으면은 이제 그게 있어요. 의료보험 그 지출 도표가 있어요. 질병의 상승 곡선이라는 게 이거랑 또 비슷해요. 이거랑 또 되게 비슷한데 여기가 75세예요. 여기가 65세고 대략 50세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50세부터 자 그런데 이 암에 걸리는 나이가 50세부터 75세 사이인 거예요. 이 사이. 여러분 세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이에요. 확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취미가 있는데 이거를 어려서부터 할수록 암이 더 잘 나아요. 자, 예를 골프를 예로 들게요. 지금 이게 놀이 치료는 미래 치료예요. 미래 치료 무슨?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뭔가 취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미래 지금 현재 보험 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백수가 많아지니까. 자 그럼 취미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밖에 모르고 살았어. 취미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존감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때 도파민이 쑥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인간의 면역력은 혈액 속의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양과 비례한다. 도파민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진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취미가 없는 사람. 왜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이걸 지금 인공적으로 그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항상 있어요. 자기 스스로 도파민을 몸속에서 만들어내야만이 부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래서 취미를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35세에 시작했대요. 아무리 늦어도 그 자기가 진짜 즐거운 거를 그러니까 놀이가 하는 것은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놀이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보험이에요. 암보험이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운동 취미를 35세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뭐 한 50세 시작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55세에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골프를 쳤죠. 이 사람은 5년 동안 쳤죠. 5년 동안 그 골프 내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지고 돈 내고 스트레스 받고 밥값 내야 되고 그죠? 이때부터 했던 사람은 좀 잘 이제 동등한 재능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취미를요 늦게 시작한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더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일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 취미 활동할 때 스트레스가 또 쌓여. 왜? 나랑 같은 나이인데 저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10년 먼저 그걸 시작했네. 20년 먼저 시작했어.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 10년이란 시간. 어떻게 따라잡냐고. 도대체 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최하. 그나마 이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이 재산이 한 100억쯤 있다. 어? 그러면은 이 돈을 쓰면서 도파민을 올리기 위한 어떤 긴급 조치가 가능합니다. 있는 돈 내가 다 쓰고 죽어버릴 거야. 내가 쾌락적인 거, 즐거운 거, 돈 막 쓰면서 돌아다녀. 이제 자기 안 걸렸으니까 막.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그냥 어차피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어디 기부나 해버릴까? 그리고 돈을 막 기부를 해. 기부를 해. 기부를 할 때마다 도파민이 막 나와. 할 때마다 나오고 막. 고아원에 말해 돈 주면서 돌아다녀. 줄 때마다 막 도파민이 나와요. 인간은 원래 줄때 나오거든요. 줄 때. 사랑할 때는 이제 엔돌핀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할 때 도파민이 나오죠. 사랑할 때. 그래서 뭐냐면 봉사치료가 그런 거예요. 몸이 이제 아픈데 봉사활동을 나갔어. 그러면은 자기가 주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돼 주는 행위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받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봉사치료를 하고 그러면 이제 병이 낫죠.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50살인가 말기암으로 파명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의 50%를 기부를 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서 40년을 더 삽니다. 90대까지 가요. 유명한 사례죠. 기부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면은 면역력이 올라가더라. 뭐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이런 호르몬에 관련된 사례를 그럼 이건희 씨는 왜 지금 누워 있을까요? 왜 누워 있을까요? 좀 옛날부터 좀 기부를 좀 많이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쓰러진 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일본에 굉장히 굉장한 아주 유명한 관상가가 있어요. 관상가가 있어요. 이런 거 약간 사이비스러운데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수명하고 이게 결핍하고 지금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의 모든 사이비스러운 거를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론이 뭐냐? 사람은 복하고 수복이라고 그러죠. 수복, 수명하고 복로.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돈이나 먹을거리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타고 가지고 나온대요. 근데 이게 대략 이렇게 거의 비등비등하게 세팅이 돼 있대요. 세팅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다 길거리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인이지 도인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도인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급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길거리 앉아서 잠깐 일어나 봐 이러잖아. 잠깐 얘기 좀 듣고 가 이러잖아. 걸린 거야. 근데 진짜 고수한테 걸린 거죠. 내가 당신 얼굴을 딱 보니까 3일 뒤에 죽을 상이야. 딱 이런 거.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이제 에잉 해가지고 딱 앉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무서우니까 이제 결핍감이 생긴 거죠.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절간 같은 데 들어가서 거의 단식에 가까운 소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명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남았고. 그러다가 딱 죽는 거예요. 꼴가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운명을 너무 단명하게 타고난 거야. 누군가가. 이거를. 이걸 요만큼, 이것도 요만큼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제 그 사람 이론이에요. 그 관상쟁이 이론이에요. 줄어드는데, 이거를 줄어드는 속도를 느리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만 먹고, 이게 과식을 하지 말고, 특히 너무 비싼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걸 소비하면 그만큼 이 크기는 줄어든다는 거지. 급한, 더 빨리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싸고 좋은 거. 자기가 텃밭에서 키워가지고 거의 그냥 제일 싸잖아요. 텃밭에서 키워먹는 게사 먹는 거보다. 그러면은 수명이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데 얘가 천천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근데 이 참, 이 목숨의 원칙이라는 것이 둘다 떨어져야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죽을 운을 이미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10년 동안 근검절약을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하면서 과소비를 안 하고 살았어. 그 기간만큼 오래 산다는 겁니다. 왜? 이것도 떨어져야 죽으니까. 그게 계약 상황이네. 신하고 계약이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근데 이게 왜이 어떤 자기가 소비하는 것과 먹는 것을 절제했을 때더 오래 살게 될까? 면역력이 일단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굶는 거 빼고요. 올라가고 이게 욕심을 딱 줄이잖아요. 근데 욕심을 딱 줄이면은 갑자기 이상하게 주변에 감사할 일이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원래 많이 먹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세포들이 많이 빠른 속도로 파괴가 돼요. 이그 식사량이 오버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석기시대 식단이니, 뭐 지중해 식단이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면역력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간이 하루 세끼 매일 먹는 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단식을 해야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이게 엔돌핀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줄이게 되면은, 작은 것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것에도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어떤 소비하는 것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찾게 됐을 때, 좀더 어떤 보람을 느끼고 좀더 감사하고 이럴 일이 많아지죠. 그게 이제 도파민하고 엔돌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복록이 천천히 줄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자기만의 개똥 철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어쨌건 효과는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 근데 이게 10세 전후에, 공복을 많이 체험한 청소년들이 평생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평생. 근데 이거랑 약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인기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 체질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겨우 좋아지는 건데, 10대 때 이걸 경험하게 되면은, 10대 때 어떤 맨날 풍족하게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굶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 또 조금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축제하면서 또 많이 먹기도 하고, 이게 원래 옛날에 인간들이 그렇게 먹었거든요. 매일 일정한 양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석기시대, 사냥하던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매일 먹을 게 어떻게 있어요? 매일 먹는 거는 농경사회 때도 매일 그렇게, 365일 그렇게 먹지는 않았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우리가 거의 매일 어떤 음식을 먹게 된건 농약 때문이에요, 농약. 벌레가 먹을 거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농약 혁명과 과학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질병을 많이 만들게 됐죠. 농약이 쌀은 풍부하게 만들었지만 그 농약의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0세 전후에 예전에 원시 부족 사회나 사회의 어떤 그 청소년들처럼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평생 면역력이 좋아지는 데다가 이 후속 유전학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3대까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DNA 세팅이 10세 전후에 되는 거예요. 10세 전후에. 근데 이게 자기 아들하고 손자 때까지 건강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10세 전후에 그 공복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복을 체험하는 10대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10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공복을 체험하면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게 많아져요. 노르아드레날린이. 왜? 비참하니까. 전쟁 상황이거든. 없어서 굶으면, 없어서 굶으면은 그 굶는다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없다라는 궁핍감이, 궁핍감 때문에 이 자기 심리를 전쟁 상태로 몰아놔요. 근데, 그러니까 없어서 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망가져버려요, 빨리. 이게 주로 하는 게 그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심장병, 뇌졸중으로 죽게 하는 거죠. 이게 늘 많이 나오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나 스트레스가 많아졌을 때 사람이 빨리 늙는다고 하잖아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드레날린.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많이 나올 때. 그래서 하지만 그 예전에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밥만 주면 일해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월급 안 줘도. 막 이렇게 운동하고 밥 먹고 또 운동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면 일자리가 있을 때는 아 내가 일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완화가 되죠. 그래서 아주 이제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직장하고 건강은 굉장한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거 일부 강의를 일단 이걸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놀이 얘기로 놀이 얘기랑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고 좀 쉴게요. 자 그런데 오늘날 농업혁명과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먹을 게 풍부해졌잖아요. 그리고 슈퍼에 가면 있고 1,000원만 줘도 오뎅 몇 개 먹을 수 있고 그죠? 먹을 게 풍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늘 많이 먹는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먹을 게 있을 때 많이 먹는 것을 애들이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 못해요. 왜? 본능이니까. 그 본능은 모든 동물한테 다 있어요. 그럼 그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 그다음에 원숭이. 이 볼에다 박 집어넣는 거 보셨어요? 원숭이. 원숭이가 그 원숭이로 예를 드는 게 유리하죠. 우리 인간하고 가까우니까 사료를 이렇게 딱 주잖아요. 밥을 주면은 막 가서 입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안 삼켜요. 안 씹어요. 왜? 그 시간에 더 집어넣어. 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그리고 저 구석으로 가. 거기서 먹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새끼 강아지는 밥을 적당히 줘야 된다고. 계속 먹어가지고 배 떠서 죽는데요. 정말로 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린대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능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은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이 10세 전후에 공복기를 준다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세 전후의 아이들한테 면역력도 좋게 하고 이 두뇌 엔진도 더 크게 해주고 두뇌 엔진이 더 크게 해주면은 우리가 엔진이 좋으면 뭐예요? 대관령을 잘 넘어가잖아요. 힘이 세니까 두뇌 엔진. 그래서 살면서 어떤 난관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잘 헤쳐나간단 말이죠. 그게 두뇌 엔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걸 부정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뭐 이깟 일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뇌 엔진이 해주는 역할인데 10세 전후에 이 두뇌 엔진을 키워주면서 면역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이 놀이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사회.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엄마가 방해를 해. 무슨 얘기냐? 엄마가 자식 죽이는 거죠.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자, 애가 놀이를 할 때 몇 가지, 그 두 가지. 두뇌 엔진도 키워주면서, 그러니까 두뇌를 성장시키면서 면역력까지 동시에 주는 방법. 그 놀이가 첫째, 우연히 아이가 발견한다.
또는 친구들 모방할 수도 있어요. 뭐 모방할 수도 있다. 했더니 그 놀이를 했더니 적성에 맞는다. 네. 적성에 맞는다. 그럼 자기가 선택했죠. 이거 자기 결정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결정성. 자기가 그걸 해봤더니 어 괜찮아. 쭉 또 놀이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점점점 그 스킬이 좋아져요. 응? 그 놀이하는 그 그러니까 그게 구슬치기든 딱지치기든 간에 어쨌든 스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좋아져요. 이렇게 이거 자기 주도성이라고 그래요. 또 할래, 또 할래. 또 하고 싶어. 자기 주도성.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여기서 두뇌 엔진이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으니까 더 잘하고 싶으니까 집중력의 물질이 나오게 돼요. 사람은 뭔가 더 잘하고 싶지 않으면 집중 안 합니다. 그게 노루 아드레날린이죠. 집중을 하게 돼요. 집중하니까 더 잘 돼. 아, 뭐, 더 기분이 좋아. 도파민이 막 나와요. 때로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친구한테 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코르티솔이 짜증 물질이 나와요. 자기가 아,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근데 그 짜증 물질이 나올 때 엔돌핀이 나와서 이거를 무마시켜줘요. 괜찮아, 괜찮아. 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휴식기로 들어가요. 휴식기로 들어갔을 때 아 오늘 내가 친구한테 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신나게 놀고 났더니 내 몸이 좀 편안하네. 이렇게 면역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제 안정기로 딱 휴식을 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열대어를 가져올 때 그 수조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 메기가 이제 자기가 이기고 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얘가 더 팽팽하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열대어가. 그 개념인 거죠. 그게 이제 그 놀이에서 어떤 경쟁의 요소가 있다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쟁의 요소를 잘 견디는 애도 있고 못 견디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혼자 하는 놀이를 시켜야 돼요. 못 견디면. 그래서 혼자 하는 놀이를 좋아하는 애들은 집중형 애들이고 나중에 연구자나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할 애들이고 혼자 하면 재미가 없고 꼭 친구가 있어야 되는 애들은 그게 이제 ADHD 조금 약간 산만하고 행동형이고 사업이나 장사를 할 애들이죠. 끊임없이 뭔가 창업을 할 애들이고 그 기질이 기본적으로 딱 세팅이 돼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질을 파악하는 게 첫째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기질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서 얘네들은 10대 때부터 집중형 애들은 학교 공부에 적응이 가능한데 이쪽 애들은 30세 때부터 그게 적응이 가능해요. 30살이 될 때까지 책을 보면 잠만 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절대 집중이 안 돼. 30살 넘어야만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건 그 얘기 면역력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놀이에 쭉 빠졌을 때 면역력 얘기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마무리할게요. 놀이에 쭉 빠졌을 때 전화도 오고 있다. 휴식은 하긴 해야 되겠네. 자, 엄마가 여기서 그 아이가 면역력도 좋아지고 있고 막 엔진 크기가 막 커지고 있고 신비한 세계로 애가 막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그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보통 거기에 딱 들어가려면 보통 3시간 정도 놀아야 되거든요. 5시간 정도 이렇게 쭉 놀아줘야 돼. 그래야 푹 들어간단 말이죠. 그 안에 확 빠져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치지도 않아요. 진짜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두 가지. 즉 자기 자식이 나중에 암도 안 걸리고 면역력이 높은 상태로 자기 손자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두뇌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야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어. 건강 나빠져. 머리 나빠져. 의욕 약해져. 자 그러면은 보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세 이전에는 놀이가 공부예요. 놀이가 일이고. 왜냐면 일이나 공부에 대한 의미를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인내를 해서 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은 보람이 생기고 뭔가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원래 14세는 넘어야 그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노는 것으로서 두뇌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세가 넘으면 공부로서 지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결단을 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 이거 영어 단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지. 그러면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놀이가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수학 공식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딱 해버리면 이건 놀이가 되질 않아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가 됐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걸 왜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듀테인먼트라는 개념이 모든 교육을 놀이화시키라는 거예요. 게이미피케이션. 모든 놀이는 엔터테인먼트에 대고 게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기의 전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 공부와 일이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이 아니면 그 회사가 다 망해요. 망해요. 지금 망하지 않는 기업의 직원일수록 회사 갈 때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회사를 갑니다. 근데 내가 회사를 갈 때 이런 기분으로 회사를 가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놀이가 완전히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건강, 성공, 두뇌 발달. 그래서 이 밥 먹으라는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뭐 하나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면역력 얘기했고 수명 얘기했고 쉬어야 되겠네. 1시간 5분 정도 지금 제가 했거든요. 일단 쉬었다가 그게 뭐였는지 제가 다시 찾을게. 일단 좀 휴식하세요. 네.